자, 이제 신호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줄일 거예요. 사람 한분 일어나시죠? 여기 이분이요. 일어나시네요. 네, 일어나서 가시네요. 근데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가다가, 오! 지금 넘어졌어요. 다시. 저 승객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뒤로 가려다가 손해볼 쥐고요. 그리고 잡으려고 딱 했는데, 그걸 못 잡고 넘어집니다. 넘어진 다음에 그때서 보시죠. 이분이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한속도 60도로 해서 40도 채안 되게 가고 있었고요. 앞에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됩니다. 리타더를 사용해서 이거는 급제동이 되지 않고 서서히 감속시켜주는 그러한 보조제동 장치라고 그러시네요. 감속하던 중에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짐을 들고 일어나 손잡이 잡지 않고 손잡이 잡고 하나씩 해야 되는데 뒷문으로 가던 중에 관성에 있어서 속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요, 차가요, 큰 차는 조금, 이게 손을 잡으려는데 아마 놓친 것 같아요. 넘어졌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손잡이가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다른 승객들 미동조차 없습니다. 승객은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되나요? 자, 승객이 다쳤으면 무조건 버스 운전 잘못이다. 급제동 아니다. 아니, 저 찻잔에 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아주 살포시 가는데 운전자가 뭘 잘못했느냐? 100% 급제동 아니기에 운전자의 잘못 없다. 100%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가 흔들려야죠. 승객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해서 그래서 사고 났다. 개문발차죠.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할 때팍 출발했다. 급 출발. 갑자기 멈췄다. 급 감속, 급제동. 또는 회전할 때휙 돌았다. 급 회전.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을 안전하게 부드럽게 못했을 때 그래서 승객이 다쳤으면 그건 운전자가 잘못이고 그래서 버스의 보험사가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 일어날 때, 나중에 일어나도 되는데요. 왜 일어나? 그리고 앞을 보고 신호등 보고 있는데, 뒤에 앉으세요. 그거 할수 있나요? 한쪽 눈은 여기를 보고 한쪽 눈은 여기 볼수 있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신호등 보고 서서히 감속하는 중에, 자, 여기서요. 일어났어요. 이제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이니까 앞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운전자에게 잘못 없죠. 이런 것도 운전자 잘못이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시내버스 운전 못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거의 무조건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요즘 일부 조사관들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봐서 벌점 범칙금 부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 사고 운전자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어야 합니다. 운전석 뒤에 앉은 승객이 스마트폰 두 손으로 잡고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승객이나 뒤로 움직이면서 손잡이 잡으려다가 헛짚어서 넘어진 걸로 보입니다. 보험 접수 안 해주자니 승객이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 운전자에게 벌점 범칙금 부과한다고 그럴 거고. 아, 참나, 접수해주자니 운전자에게 잘못 없는데도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네요. 제발, 우리 교통조사관분들, 봐서 운전자가 잘못 있으면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하세요. 잘못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잘못이 있을 때 안전운전 불행이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운이 나빴지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승객들 미동도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조사관이 통고 처분하려고 그러면 거부하세요. 그리고 즉결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즉결에 가면 이제 범칙금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한테 가서, 판사님,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근데 판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 판사가, 잘못 없네. 무죄 판결 내릴 수도 있고요. 무죄 판결 내리면 경찰서장이 또 정식재판 청구하겠죠? 또는 판사가, 이건 즉결에서 판단할 게 아니다. 기각시키면 그럼 경찰관이 검찰로 보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그럼 검사가 거기서 무혐의 할 수도 있고요. 약식 기소할 수도 있고. 약식 기소하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그래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판사님, 블랙박스 영상 봐주십시오. 그래서 무죄가 나와야 돼요. 그런 판결들이 계속 몇건 나오면은 그러면 조사관들이, 아,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했던 건그 잘못이구나.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구나. 누군가가 귀찮더라도 즉결 심판 가고,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